반갑습니다, 여러분. 자, 우리 이제 7강을 함께 살펴볼 시간이죠. 활기차게 7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지난 시간 파트 6 한번 살펴보았는데요. 파트 6는 다른 파트 5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 여러분도 느끼셨어요? 그리고 파트 6는 뭐였습니까? 문제에서도 직접 이야기해 주듯이 우리 점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. 그러므로 대답을 잘해야 한다. 그러므로 답을 문제를 두 문제나 내주는 거고, 문제 답변 시간도 몇 초였어요, 파트 6는? 30초나 주어졌었죠, 여러분. 그 말인즉슨, 아, 여기서 너가 얼마나 유창하게 두 문제나 30초 동안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너의 점수, 너의 등급을 판단하겠다. 그런 파트라는 걸 여러분도 눈치를 채셔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저희 파트 6에서는요, 막 엄청나게 틀에 맞춰서 말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그 상황에 맞춰서 그 survival situation